중국이 최대 피해자지만 사실 미국 기업도 피해자고 한국 기업도 피해자고 일본 기업, 유럽 기업, 대만 기업 다 피해자예요. 그때 가서 가격은 배추 가격이 될 수 있고 첨단 반도체도 나중에 과잉이라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뭐 G2의 그런 뭐 화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첨단 기술 개발을 억제시키기 네. 위해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아예 그 중국의 그런 반도체 장비라든지 첨단 그런 미국 기술 기반에 무언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아예 원천 봉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반도체가 이제 뭐 앞으로는 힘들 것이다 이런 네. 말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저사양 반도체는 중국이 이미 상당 부분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아니고요. 14나노 이내 첨단 반도체가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들을 같이 이용해서 지금 첨단 반도체 굴기를 막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요, 중국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차피 단일 정당제고 중국의 정책상의 특징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5년,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 과거에 중국이 뭐 20, 30년 동안 반도체를 많이 키웠고 중저사양은 많이 국산화됐고 뭐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첨단 반도체를 할 때는 사실상 그냥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해외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의존 그게 가장 빠르니까 그게 퀄리티도 좋고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이제부터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이 첨단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투자 상한을 두지 않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 아니면 계속 끌려다니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이거를 장기 과제로 해서 이제 상한을 두지 않고 계속 지원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물론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고 그리고 특히 제조뿐만 아니라 소재 더 어렵고 더 어려운 게 장비 그건 다 알지만 어쨌든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한국 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그 지식이랑 이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최대 피해자지만 사실 미국 기업도 피해자고 한국 기업도 피해자고 일본 기업, 유럽 기업, 대만 기업 다 피해자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ASML CEO랑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그 중에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올해 1월 달에 그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ASML CEO가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하기 위해 외국 장비 구매를 희망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장비를 스스로 개발할 것이다. 이것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은 그것을 해낼 것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심화할수록 중국이 ASML을 필적할 만한 리소그래피, 그러니까 반도체 포토공정 기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냐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반도체 제재는 중국이 시간과 금전을 자국 칩 제조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향후 언젠가 중국이 칩을 개발해낸다면 그때 가서 가격은 배추 가격이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칩은 또다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냥 중국에 파는 것이 더 낫다. 그래야 중국이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중국이 계속 고가로 미국의 칩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중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어차피 아직은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실험 단계에서 소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거랑 양산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단기적으로 중국에게는 큰 걸림돌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장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어차피 그거를 언젠가는 국산화해야 되니까. 물론 미국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고 미국이 뭘 얻고 뭘 잃는지도 다들 알고 있지만 미국이 한 가지 오판한 거는 모든 산업은 다 공급과 수요의 어떤 관계 형성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건데
미국의 이번 전략은 공급 차원에서 하는 전략이에요. 하지만 공급이 잘 돌아가려면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시장 수요인데, 가장 큰 시장이 중국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당장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이 깨지는, 뭐 그 균형이 1%, 2%, 10%, 20% 점점 어떤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아마 그때 가서는 또 누군가는 뭐 미국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은 지금은 어려운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뭐 한국 기업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고 네.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고 원래 이제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네. 거기에 첨단 반도체 장비가 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쪽 그 설비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그런 기업들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만 대만의 TSMC라든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제가 반도체 전공이 아니고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중국 시장 위주로 보면서 대만이나 관련된 아시아 시장도 계속 보고 있는데 미국의 그 반도체 지원법이 나온 후 대만 현지에서는 이미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어떤 새로운 시장 현상이나 어떤 큰 이슈가 터지면 그에 따른 어떤 신조어가 나오고 어떤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금 TSMC를 바라보는 대만인들의 심정은 아마 삼성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심정과 아주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TSMC는 지금 USMC가 돼가고 있다. TSMC 창업자가 장종모 90대 연로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냐고 했냐면 물론 향후에도 바이든 정부가 뭐 매년마다 반도체 지원법에 들어가는 예산을 계속 그 제공해야 되겠지만 이번 예산은 한 $500잖아요. 그게 나온 후 TSMC 창업자인 장종모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500억 달러로 첨단 반도체를 하겠다는 건 good idea다. 하지만 진짜 500억 달러로 그걸 실제로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만든 원가에 비교해서 미국에서 만들면 한 두 배 정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면 결국은 그 가격 부담이 시장을 통해서 최종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길게 보면 미국 외에 지금 일본에서도 반도체 짓는다고 하고 뭐 나중에 유럽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다 되면 첨단 반도체도 나중에 과잉이라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옛날에는 삼성이 만든 반도체, TSMC가 만든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좀 고가 상품 이런 걸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만약 배추 가격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부가가치는 많이 떨어지면 또 돌아가서 R&D 투자도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이 될 것이고 밸류체인 전체가 피해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미 나온 그런 반도체 지원법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든 미국 입장에서 명분은 중국 제재지만 사실은 중국 국내 당파 싸움이랑 뭐 표를 위한 그거를 위해서라도 향후에 시간이 흐르면 더 다양하고 기괴한 조치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중국도 한국이든 뭐 다른 동맹국이든. 그래서 2월 23일에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 현지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거를 일부 발췌해서 번역해드리면 이번 계획의 최종 버전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가지고 미국에서 대형 R&D 프로젝트와 대규모 생산 기지를 다 갖게 해서 2030년까지 최소 두 개의 반도체 산업 허브를 구축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중요한 반도체 산업지가 될 것이고 새로운 최전방 반도체 아키텍처를 우리의 실험실에서 연구 개발해내고 모든 제품을 설계하고 대규모 생산하고 최첨단 기술로 패키징까지 한다. 고등학교와 대학이 협력해서 미래에 10만 명이 넘는 기술 인력을 육성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이 있다. 방어 전략은 수출 규제를 해서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공격 전략은 미국에 투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2030년까지라는 표현, 물론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히 언제까지 그냥 그 약간 슬로건처럼. 근데 TSMC나 대만 현지 그 한국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당장 뭐 수율이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가 봐도 전 세계에서 대만의 노동자, 한국의 노동자
이 두 지역의 노동자가 가장 첨단 제조업에 적합한 그런 성향, 미국 공장을 통해서 TSMC나 한국 현지에 있는 이런 퀄리티, 이런 수준의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지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밸류체인까지 구축하고 지금은 인텔뿐만 아니라 하나 회사에 또 뭐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기술력을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투자하고 진짜 진지하게 투자하고 노력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매년마다 이번에 그 지원법은 527억 달러지만 그게 매년마다 수백억 달러가 들 그게 미국 입장에서 지금 미국 국내 경기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은행이 잇따라 파산되고 사회 모순, 마약, 뭐 범죄, 총기 사건 이런 상황에서 그게 향후 10년 동안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도 저는 좀 물음표예요. 지금 TSMC 전체 그 엔지니어는 뭐 수만 명 있지만 그중에서 첨단 반도체 쪽에 속한 엔지니어가 한 8천 명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작년 11월에 500명이 대만 현지에서 미국 현지 공장으로 파견됐어요. 근데 삼성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TSMC는 그 500명이 미국 공장으로 파견될 때 그냥 파견된 게 아니라 TSMC랑 그 고용 계약을 해지하고 미국 현지 공장이랑 다시 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TSMC에서 받는 연봉은 대만 TSMC의 두 배예요. 근데 미국 인텔은 대만 TSMC 3배예요. 근데 얼핏 들으면 아 TSMC 미국 공장이 대만 현지 공장 2배다 그러면 뭔가 좋게 느끼지만 하지만 지금 미국 국내에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가족이랑 자녀까지 다 데려가서 이게 그 겉으로 2배라는 연봉으로 전혀 그 삶의 퀄리티가 대만 현지보다 못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미국으로 파견돼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거기서 계속 뭐 부인이랑 자녀도 같이 있는데 계속 오래 있으려면 영주권도 신청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TSMC 미국 공장 명의로 영주권 신청했는데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TSMC를 분석하는 대만 현지 전문가 그분 말을 인용하면 단순히 어떤 그 공장을 미국으로 가서 짓고 뭐 그거 아니라 이제는 대만 TSMC는 미국 인텔을 위해서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된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약이 3년이잖아요. 근데 인텔에 근무하는 외국인 뭐 핵심 인력들은 영주권 신청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물론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거예요. TSMC 대만에서 미국으로 간 이 500명의 핵심 인력들이 이 인력들은 적어도 TSMC에서 5년 이상은 이미 트레이닝된 유용한 능력 있는 인재. 근데 그분들이 3년 계약이 완료되면 TSMC 미국 공장에 계속 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냥 거기에서 물리적 거리도 멀지 않은 인텔로 이직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만 현지에서 좀 근심,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밑에 수많은 협력사, 뭐 중소기업 뭐 하나만 부족해도 안 되는데 TSMC 처음부터 창업할 때 지금도 몇십 년 동안 전략이 내가 혼자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밸류체인 중소기업 협력사들 같이 잘 나가는 그게 TSMC의 그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근데 한국도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많이 개선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떡 TSMC 하나 거기가 갖다 놓고 삼성 갖다 놓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삼성이나 TSMC 기존 밑에 딸려있는 그 많은 밸류체인 기업들도 같이 가지만 저는 이거는 아주 몇십 년 동안 체계적이고 진짜 포괄적인 이런 프로젝트지 딸랑 527억 달러 삼성 이거 해줘 그리고 삼성 엑셀 줘 그거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급한 상황까지 와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까 그 TSMC 창업자 말처럼 바이든이 527억 달러로 이거를 굿 아이디어 장종모 그분이 미국에서 박사 하고 오신 분이라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강연을 영어로 자주 해요. 굿 아이디어다. 하지만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TSMC든 삼성이든 지금은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계속해서 기술적인 초격차, 그 핵심 인력, 그거를 계속
어떤 전환점이 올 때까지 열심히 유지하고 그 힘을 계속 확보해야 돼요. 네, G2 패권 전쟁 사실 뭐 과장된 측면도 있고 어느 정도 사실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앞으로 10년, 20년 이게 계속해서 뭔가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탈세계화, 블록화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의견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셨다면은 또 찡님께서 나와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양쪽을 다 비교해 보시고 잘 판단하신다면은 확실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찡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